부터 캐치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프리티다육에서 온 요 샹들리에 분갈이를 하는데, 샹들리하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였지? 자도르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돼지코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 화분이 되게 와,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작은 화분, 이 서랍은 작은 화분이 꽤나 포용력이 좋네. 얘를 넣어도 돼? 대박이죠? 얘를 넣어도 되고, 돼지코를 넣어도 되고, 돼지코도 또 이 화분에 또 들어가도 돼요. 이 화분에 들어가도 되고, 또 작은 화분에 들어가도 되고. 돼지코는 워낙에 못 키우니까, 제가 일단 돼지코는, 아, 돼지코 때문에 진짜 고민이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우, 이 젤리 진짜 최고죠. 그래서 제가 얘는 무조건 이 자도르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자도르부터, 어우, 이쁘다. 자도르부터 일단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도르부터 넣고, 자, 자도르는, 자, 얼굴 사이즈하고, 여기, 사실은 뭐, 이게 필요 없어. 이게, 배수층이 그냥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넣었다. 다시 빼. 내가 뿌리를 조금, 이렇게 좀, 펼쳐서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뿌리를 좀 적당히, 펼쳐서, 옛날에 그냥 뿌리를 쪼핏하게 해서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뿌리를 조금 이렇게 펼쳐서 넣고 싶어요. 뿌리를 펼쳐서 이렇게 넣어서 넘쳐나는 이런 지금 수형이기 때문에, 요 쇼벨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이 큰 거 갖고 저렇게 작은 데다 넣으려고 저렇게 하다니 답답해 보이는 거지. 왜냐면 너무 크니까, 쇼벨이. 근데, 저는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네가 좋다면 뭐 어쩔 것이냐. 그렇지. 이렇게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 진짜 보는데 답답했겠다고. 나는 좋은데 왜? 이거 이제 입좁쌉. 이거 꽃그릇에서 판매하는 입이 좁은 삽이, 예, 입좁쌉. 입이 좁은 삽. 이런 애들 좀 괜찮지. 그리고 얘 얼굴에다가 막 갖다 들이부어도 얼굴에 고이는 게 없는 요런 수형은 얼굴에다 좀 뿌려도 되지. 이렇게 조금 해도. 그래서. 그래서. 아. 우리 프리티다육의 미소토에 지금 요 녀석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네 집에서 왔으니까 다 엄마네 걸로 가야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마냐, 네가 엄마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가 잘 키워라 이거지. 네가 잘 키워라. 나는 멀뚱한 거 좋다. 이렇게 자도르도 분갈이 뚝다. 와, 분갈이 겁나 쉽다. 분갈이 뚝딱 했어요. 이렇게 3두근생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아니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둘 다 괜찮은데 나는 근데 얘가 너무 작아지는 게 걱정이라.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화분을 요렇게 하려고. 어머, 근데 얘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여기다 넣으면 지금 나를 이렇게 박대하는 거야? 막 이럴까봐. 저는 얘를요, 조금 키워주고 싶거든요? 사실 요 애기가 서로 바뀌는 게 나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요 애기 좀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프리다육 사장님한테 선물을 받았고, 요 곰곰팥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구독자님께 두 개, 프리다육 사장님한테 하나, 받았어요. 어느 정도 좀 이걸 채우고, 그 다음에 뿌리를 최대한 좀 넓게 좀 펴볼게요.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냥 넣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뿌리가 최대한 좀 벌려져 있게, 좀 펼쳐져 있게. 살살살살. 얘가 살짝 엉덩이가 들려져 있는 듯한 지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이파리가 아래로 지금 이렇게 로켓처럼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런 수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살짝 여기 이쪽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그냥 밀어넣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이제 뭐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뭐 올라오는 오겠죠? 흙을. 흙을 막 더 넣진 않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싶고, 흙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적응하면서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고 마른 잎이 생기고 하면 정리하고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분갈이 여기서 이제 쇼벨 탁 놓으면 분갈이 끝! 이러고서 더 이상 뭘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분갈이 한 애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아, 얘네들이 활착을 해야지 분갈이가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활착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요 녀석은 어머 어떡해, 얘 여기가 못 들어간다. 얘가 대박이야. 얘가 키가 크네. 어? 키가 되게 크네. 아니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흙을 무검증 넣어보자. 얘는 그냥 뭐 안하고 그냥 바로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목대가 살짝 아이 아이 그렇게 안 되면 되잖아. 그치? 봐봐, 제대로 됐네. 아이고, 화분이 낮아. 바꿨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얘는 상들 얘는 저기다 넣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이게 그 하늘님께서 선물해주신 요 그 뭐야 레드, 얘 이름이 뭐야? 레드 퓨즈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할 거거든요. 분간 얘 안 되겠다. 아가야, 넌 안 되겠다. 너는 목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나는 거기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디? 아! 어머! 근데 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머, 웬일이야. 약간 조금 큰 애가 있었어. 여긴 될라나? 대박. 좀 큰 애가 있었어. 어디? 여기도 넣어볼까? 얘는 걔보다는 낫다. 근데 이거 한몸인데 잘하면 이거 해체되겠다. 한몸인데. 야, 얼굴 쫌부딱쫌부딱 해갖고 100분 다 지금 다 벗겨지고. 좀 괜찮네. 그래야. 이렇게 설화분.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서 15,000원짜리 설화분이에요. 얘가 어머 어떡해. 약간 좀 벌어진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표 나갔지만 이렇게 하나씩 기대해가지고 해발 떡 안 되게. 근데 요게 요 기댐돌이 나중에 이게 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때 되면은 이제 빼주면 그러면 또 이제 짱짱하게 목을 가누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녀석도 마감은 나중에 할 거예요. 마감은 이제 좀 나중에 해줄 거예요. 지금은 막 마감하려고 제가 막 그렇게 애를 안 써요. 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프리티다에게서 온 요 돼지코, 그 다음에 요게 퍼플 오란다 샹들리에, 그리고 요 녀석은 자도루 이렇게 분갈했어요. 요 녀석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나머지 세 개 이렇게 제가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화분의 이 파스텔톤 색감이 진짜 힐링이 돼요. 힐링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화분 선물 주신 우리 사장님과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요 레드퓨즈, 그 다음에 또 요게 아니라 작은 화분 선물 주셨는데 제가 여기 화분이 안 맞아서 여기 약간 큰 화분으로 제가 바꿨어요. 자, 우리 이제 힐다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음에 또 분갈이를 하는 영상 또 보여드리면서 녀석들 아주 예쁘게 키워서 또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